좋은 친구 MBC 경남. 무더운 날에도 강가에 서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의 풍광이 아름다운 물의 나라 화천입니다. 북한강 물길 따라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고 여기저기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한데요. 아주 보기만 해도 참 건강한 곳입니다. 와, 너무 좋아.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최주봉입니다. 자, 요즘 이 운동이 대세죠? 네. 제가 와 있는 곳은 강원도 화천인데요. 어? 파크 골프의 메카이면서 그리고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입니다. 자, 이곳에서는요.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과 그리고 건강을 추구하는 도시 화천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레디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해지는 곳. 오늘은 건강한 고장 화천으로 떠나봅니다. 청정 자연 속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화천. 그 중에서도 이 뜨거운 화천의 여름은 토마토가 익어가는 계절인데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토마토 축제가 열릴 만큼 맛좋은 토마토가 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싱그러움이 가득 느껴지는 토마토. 참 예쁘게도 익어가고 있네요. 크기는 꼭 탁구공만한 토마토들이 새빨갛게 익어서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어요. 이건 무슨 뭐 메모드한 농장이구나. 와.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아, 반갑습니다. 작업하시는데 제가 또 실례를 좀 무릅쓰고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고 대규모네. 이쪽에 토마토 농장이요. 어? 네. 여기 토마토만 있는 거죠? 네.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요게 A동이 한 1000평 되고요. 뭐 A라는 거 보니까 B동도 있어요? 그렇죠. 그 B동은 어디 있어? 밑에 온실이 있고요. 아, 밑에 온실 또 네. 있어요? 그 몇 동이, 몇 동을 가지고 계세요? 한 3동 정도 가지고. 3동? 보니까 이 토마토가 지금 수확철이에요? 네, 수확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아, 한 달? 네. 아, 근데 제가 보니까 토마토가 다 평균 6, 7개 달려 있어요. 이게 열매가. 네. 어, 이거 품종 이름이 뭐예요? 품종은 이제 그 캄파리라는. 캄파리? 네. 처음 듣는 거야. 네. 어? 제가 이 관심이 많아요, 토마토에. 제가 매일 아침에 한두 컵씩 갈아 먹거든요. 네, 건강이 좋네요. 어, 근데 이거는 이런 도마는 처음 봤어요. 네.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던데, 맨 큰 거 아니면 방울도마도만 나온 거 봤거든요. 현재 시장 점유율은 미미해요. 적게 유통되고 있고요. 아, 이 품종이? 예, 근데 이제 시장이 큰 시장에서 자꾸 늘어나고 있죠. 공간은. 아, 지금은? 네, 왜냐면 배고픈 시대에는 큰 걸 먹었어요, 무조건. 예, 그렇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 어, 어. 근데 이제는 배 채우다가 맛을 먹는 쪽으로 갔고요. 맛은 괜찮아요? 예, 맛은 좋습니다. 맛 플러스 미적 감각. 아, 미적으로 아, 보기에 예쁘게 된다. 아, 예. 와. 토마토만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안수민 사장님. 토마토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이게 다 무농약으로 키웠대네요. 약을 안 해서 그냥 먹을 수 있나요? 무농약. 네, 저도 그냥 아침에 한두 개씩 먹어요. 어, 그래요? 한두 개씩 드세요? 네, 네. 향이 좀 독특하다. 일반 토마토하고. 네. 얘는 이제 맛으로 승부하는 토마토예요. 그리고 당도보다는 당산비, 산도와 당도를 좋아하는 그런 토마토. 산비와 당도. 네. 아주 달지는 않지만 또 아주 맛없지도 않고. 아주 달지도 않고. 네. 약간 신맛이 산도가 있으면서. 네. 이게 야채 요리하고 어우러지면 최상의 효과를 납니다. 네. 탱글탱글 아주 네. 육질도 그렇고 식감이 약간 씹히는 맛이 있죠. 멀커덩하지 않습니다. 맞네요. 네. 다른 토마토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두꺼운데요. 그래서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더 풍부한 캄파리 토마토.
고기와 함께 굽거나 요리해서 먹어도 좋대요. 근데 이 토마토를 가지고 요즘에 여러 퓨전 요리에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우러질 수 있는 품종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용도가 이거는 네.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요리하는데 네. 함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네, 네 말씀이시죠. 네, 레스토랑 같은 데서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거 런칭할 당시에 아이들이 잘 먹어서 유치원에다가 시식 행사를 했어요. 아, 유치원에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맛있으니까 집에 갖고 갔어요. 예. 네. 갖고 엄마 저한테 어,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느냐? 어. 그래가지고 직거래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넓은 토마토 밭을 가꾸기가 여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토마토 품질 관리를 위해 쾌적한 스마트팜 온실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팜으로 지금 개발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저는 옛날에 그냥 노지에서 자는 것만 보고 자라기 때문에 어디 가면 바닥에서 이렇게 뭐 땅에서 나오는 그 토마토만 생각했어요. 네.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완전 이걸 손으로 위에서 따잖아요. 옛날에는 허리굽에서 땄는데 네. 일단 이게 다르죠. 농사 철학으로 무농약을 지키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네. 이게 친환경으로 무농약 이걸 되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이거 네. 뭐 약 오는 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게 대세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처음 보고. 그렇죠. 토마토를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양념과 농약을 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무농약을 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이게 끈끈이 트랩이라는 건데 벌레를 약으로 못 잡으니까. 벌레를 붙여가지고 잡아요. 아, 엄청 많고도 벌레가. 네. 다른 벌레는 이렇게 뭐 잡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뭔데, 여기다 이렇게, 뭐예요, 이건? 요거는 이제 벌레 잡는 트랩이거든요. 아, 이것도 벌레 잡는 네. 트랩? 네, 요게 약이 있는데, 요거는 아. 성페로몬을 해서 암놈 냄새를 풍겨내가. 예. 그러면 순나방들이 쫙 날아와서 여기에 들어가서 놀다가, 찾다가, 끈끈이에 붙어서 아, 붙어버린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 그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에. 잡혀요.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이게 없었던 벌레예요. 아, 벌레가 없었어요. 이런 벌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 세계화가 사람만 세계화가 되는 게 아니라 벌레도 세계화가 돼요. 올해는 유독 한국에 네. 이상한 벌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네, 얘기 들었어요. 저도 이게 작년까지만 이 벌레 없었어요. 올해 나타났어요. 올해. 일반 땅에서 자라는 토마토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도 특별합니다. 처음 보는 기계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이제 공급하고 나오는 양분을 체크하는 건데요. 네. 이제 팩 같은 경우는 양분을 흡수하고 취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삶같이 배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배설? 예. 그래서 뿌리의 양분을 체크해가지고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측정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양분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뭐 기술자야? 뭐 하는 분이야? 아, 아닙니다.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장? 예, 맞습니다. 월급쟁이야?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분이 아버님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아드님이에요? 예, 맞습니다. 대단하네. 에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지금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앞으로 대를 이어받을 거예요? 예, 그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농업에 들어온 게 경사하는 게 좋다. 예, 도시 생활보다는 시골 생활이 제가 맞는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아, 본인은 좀 적성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뭐 다행이지 뭐. 예. 가족이 합심해 토마토 농장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아들과 남편이 잘 기운 토마토를 마지막으로 선별하고 판매하는 것 역시 아내의 몫이라네요.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야? 네, 토마토 선별하고 있습니다. 선별? 네. 예. 선별하면 이렇게 기계로 쭉 내려가면서 자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모양별로? 근데 여기는 그냥 손으로 하세요? 네, 이거 익어서 땄기 때문에 네. 기계를 하는 것보다 딱 보면 우리는 그 토마토 농장에서부터 거의 균형이 일정해서 기계를 하는 것보다 기계로 하면 들었다 놨다 하면 뒀다 놨다 하면 이 토마토가 망가져요. 상처당 거지. 상처 네, 입으니까. 그대로 거의 비슷해 일정해요.
이거 휴지가 더 지저분해요. 돈하고 휴지하고 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세요. 아니요, 먼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자연이에요. 이건 현지에서 따먹는 거 또 다르다. 네. 그 몇 시간 동안 숙성이 그건 현지의 거는 이미 물 들어가서 맛이 덜해요. 이거는 아침 전에 닦기 때문에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숙성이 됐네. 네. 예, 맛이. 예. 네. 와.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이게 문어각인데. 예. 이걸 그러면 이건 끓여서 꽉 짰어요. 아, 끓여서 짰어. 예. 그래서 이 물만 나옵니다. 아. 아, 이게 진짜 맛이구나. 아, 야, 훌륭한데? 아, 좋다. 아주 좋아요. 화천을 대표하는 토마토를 맛보고 또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또 어떤 작물을 만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앗!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농작물 대신 걸려있는 그림 작품들 한두 작품도 아니고 무려 18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 그야말로 비닐하우스 갤러리입니다. 이야, 이런 독특한 발상을 한 작가는 누군지 만나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지금 관계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예, 제가 그런 종갑입니다. 어, 그러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이 동네에서 태어났고. 아, 예. 예, 어릴 때는 이제 그냥 혼자 그림 그리다가. 네. 고등학교쯤에 이제 선생님. 학교에서? 추천으로. 추천으로. 예, 그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온 시간 빼고. 예. 계속 여기 살면서 틈틈이 여름에 농사 짓고. 농사 짓면서? 예, 예, 겨울에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무슨 오이 재배하고, 예, 딸기 재배하고, 토마토 재배하는 곳이 비닐하우스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초입부터 이렇게 그림이 걸려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좀 독특하네요. 하필 뭐 이 전시를 비닐하우스에서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나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 터전에서 제가 이렇게 저를 태어나셨으니까. 이렇게, 예, 또 어쨌건 자라오는데 그 모든 요소들이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보답 차원에서 저희 터전에서 한번 전시를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축하도 해주셨겠네. 축하도 받으시고. 예, 아직까지 전시한 가운데는 아주 관람객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 또 특히 마을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대대적으로 환영해주시고, 예, 도와주시는군요. 저는 약간 환경적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요 가까운 데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람 주변, 예, 그게 모든 거죠. 자연. 자연. 이게 거기 또 우리 사람도 자연이고. 예. 이 저는 대부분의 99%가 동네 안을 그리고 있어요. 아, 동네 안을 그리신다. 예, 어떤 저 이슈전 이런 거 빼고는, 예, 예,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생업의 공간이기도 한 비닐하우스는 길종갑 작가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곳인데요. 주변에서 보는 고향의 모습들이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주변에 보이는 풍경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작품 속에 담겨 있어요. 동네 이제 청년은 아니고 청장년회라고 이제, 네, 시골에 박혔어요. 젊은 아주 청년들은 별로 없고, 그래도 젊은 분들 19명 정도가 이 밭정리를 도와주는 풍광입니다. 먹을 것도 라면 한 박스 끓이고. 다 이거 동네 분들? 예, 예. 우리 이 작품 제목은 산치성입니다. 이제 유식하게 하면 산재. 하지만 저희 마을에서는 산치성이라고 해요. 치성들인다. 예, 예. 산치성. 예. 이제 저희 마을에 줄렁바위라는 곳에 이 우리 대대로 여기서 산치성을 올렸어요. 네, 저희 동네는 여신을 모십니다. 여기 다 바위나 보면 다 여자입니다.
바위. 예, 여자 웅크리고 있는 거, 뭐, 다 촛대바위. 여 정도 예. 머리 감는 그런 모습들. 예. 그 여성을 상징했어요? 예, 여신을 모시니까. 그리고 저기 보니까 무슨 뭐 백전백승. 군대 다녀오셨죠? 아, 예. 그래서 백전백승이라고 딱 정도 불렸어. 선생님 아시잖아요. 군사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군인들이 써놨던 건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저의 기억에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보니까. 아. 예, 이런 문화가 있었다를 제가 기록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이 화천 이 지역의 역사군요. 예, 그렇죠? 예. 역사를 잘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예. 고향인 화천의 풍경과 주변에서 보던 사물, 함께 사는 사람들을 그려 더 정겹게 느껴지는 길종감 화가의 작품들. 밭 사이사이를 걸으며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가 참 독특하네요. 다섯 가지의 주제로 전시된 그림들. 이번 주제는 화천 사내면의 고군부곡인데요. 조선시대부터 유명했던 자연경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화폭에 옮겨 담았어요. 저 그냥 계속 그리면 두 달 정도면 그릴 수 있는 그림. 이게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놓고 스케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죠? 저는 사진하고 스케치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딱 가서 머릿속에 성적 딱 나가는 거야? 네. 그게 와.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그림이 없어요. 제가 계속 여기 수십 년 살면서 이 능선이나 이런 기록들 저도 이제 나이 먹어서 좀 답사 같은 거 다니면 공부를 하거든요. 다른 분들을 하고. 네, 예. 농민화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시회장 한쪽에 오이를 심어 놓았는데요. 친환경이라 이거죠? 네. 아. 오이가 달콤하다야. 맛있는데? 오이는요 물을 많이 줘야 돼. 그래도 오신 분들 맛있게 드시라고 물 매일 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등산할 때도 오이 많이들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네, 네. 물 대신에. 넓은 비닐하우스의 가장 가운데에는 특별한 의미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길종갑 화가의 어머니가 작품의 주인공인 엄마의 정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동물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와. 얘네들이 도망을 안 가요. 새들조차도. 아, 그래요? 그 오랜 시간 먹이도 많이 주시고. 예, 그 움직임들이요. 이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뭐, 저 오갈피도 따고, 여기 팥도 널고, 이거 시간 상관없이 저하고 둘이 앉아서. 자, 이건 무슨 작품이에요? 예. 이거 어머니? 예, 어머니가 이제 구순이 되셨어요. 36년생인데, 한평생 사시면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이제 특히 다리 쪽이 예전에 치료를 좀 좋게 해서 잘. 아, 연루하셔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셔요. 근데 그 낮잠 주무시는 모습이 너무 애틋해서. 아, 예. 예, 제가 마음에 꽃비락도 내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어머니의 누워있. 예. 예. 주무시는 모습을 그리셨다. 예, 낮잠. 낮잠. 예. 저도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편찮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몰골이랄까 그 모습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 뭉클했어요. 그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전시회장을 둘러보는데요. 자라나는 농작물과 함께 예술의 감성을 느껴봅니다. 우리 저 지인께서는 우리 길화가님의 그림을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그림을 자연을 주제로 하고 환경 이런 거 하시는데 그 이런 그림에 보면 옛날 선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성도 가지고 있고 화려하잖아요. 이렇게 네. 보여주는 그림이. 근데 그 화려함 속에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그렇게 화려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풀어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군인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이런 걸 너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니까 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좋아. 선생님이 더 선하게 생겼어요.
화가처럼 생겼어요. 네, 화가. 그렇죠. 그림 속에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저도 책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한 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길 화가님 작품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보면 구석구석 보는 재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조선시대부터 아니면 미래의 이야기, 지금 그리고 현재를 고발하는 이야기들도 엄청 많이 담겨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가끔은요, 저희가 출연하기도 해요. 저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여행을 가면 어느 순간 조그맣게 저희를 또 구석에 이렇게 넣어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석구석 찾아보는 재미가 있고, 이렇게 크게 장황하게 열고 정말 속에 속내를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주는데 정말 같은, 저는 그림한다고 할 수도 없다, 요만해지는 걸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요즘 어딜 가도 파크골프 붐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 붐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바로 화천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파크골프를 치기 위해 모여드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 제가 찾아간 날도 전국 파크골프 부부데이가 한창이었는데요. 뜨거운 햇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올한올 집중하는 선수들. 대회에 참가한 인원만도 1,200명이라고 하니, 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고마운 스포츠가 아닐 수 없지요. 자, 2024년 전국 파크 골프 부부와 가족 대회에 참여하셨던 두 부부를 모셨습니다. 자, 지금 경기 끝나고 마중 나오신 두 부부 팀이신데, 왼쪽에 오른쪽도 양쪽 모셨어. 오른쪽에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예, 대구에서 온 박재균입니다. 아, 예. 강원도 철원에서 온 김명수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사모님도. 네. 강원 철원에서 온 김명수 씨 아내 김옥자입니다. 아, 그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두 분들 딱 경기 끝나고 경기 하시는 걸 보았어요. 줄기자. 예, 줄기자. 오늘 하루 줄기자 그러고 그렇죠. 왔어요. 예. 네. 남편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 매력이게. 아, 부부와 예. 함께 다니니까 그 매력이 예. 있다. 또 다른 우리 저기 바깥 양반은 어떠세요? 저는 그 건강에도 좋고 건강이 좋고 항상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즐기 있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또. 친구들하고 계기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부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저 명수 친구, 막 친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예예 외부 좋습니다. 이 대회에 네. 와가지고 작년에 동반자가 됐어요. 오. 그래가지고 치다 보니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예. 그래서 아, 우리 같이 인연을 맺었어. 우리 예. 1년에 한 번이라도 보자. 예. 그래가지고 연연이 지금 이제 만나서 굿, 굿. 와, 그게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예.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매일 같이 있는데 더 같이 있으면서 그냥 파크 골프 치러 그냥 우린 농사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일을 아침에 부지런히 하고 그다음에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쫓아서 같이 해주니까요. 나한테 더 잘해줘요. 말도 더 잘 듣고.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시간이 더 많아진 거예요. 네네. 되게 부부라는 게 나이 드시면은 따로따로 잠도 자고 잘 말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 파크 골프를 하시면은 자주 하루 종일 만나야 되고 얘기 나눠야 되고 또 옆 사람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사귀게 되는 장이 된단 말이죠. 네네. 그냥 걷는 거 한없이 걷지만요. 그렇죠. 또 공을 치고서 공을 쫓아가니까 맞아. 나도 모르게 많이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이 되지 않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예. 잔디밭에 그러니까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이거는 뭐 크게 무슨 몸에 충격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이 잔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완충을 시켜주니까 예. 충격은 없을 거예요. 예? 더워도요, 이 파크 골프는요, 더워도 그냥 재밌어요, 치는데. 네. 그리고 또 우리 신랑이, 남편이 저기 가서 일 좀 하라 그러면 못해요, 더워서. 근데 예, 이 골프는 더워도 치겠더라고요. 더워도? 예. 그 참고 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예. 그냥 걷으면서 치는 게 재밌어요. 1년에 그냥 한 10만 원만 이렇게 내면은요. 예.
1년 내내 칠 수 있어요. 1년 내내. 그러니까는 진짜 아무리 저거 해도 부담이 없잖아요. 부담 없죠. 예. 예. 뭐 늙을 시간이 없네. 늙을 시간이 없어. 어, 그렇잖아요. 예. 강변 옆에. 아, 강변이. 예, 예. 사랑나무도 있고. 사랑나무도 예, 있고. 예, 예. 또. 그리고 사랑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진짜. 경치. 예. 우리도 그냥 우리 철원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으면. 아, 철원에는 강이 없나? 강이 있는데 아. 파크 골프장이 옆에 없잖아. 아, 골프장 옆에 없다. 예. 아. 하여튼 이게 건강을 위해서 부부끼리 예. 아, 이렇게 파크 골프에 가입하시는 게 난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나이 드실 때까지 네. 움직이실 때까지 계속 네 분께서 두 네 분 잘 네. 운동해 파크 예. 골프에 몰입하시면은 더 좋은 건강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긴 시간.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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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워서 일은 못해도 파크 골프는 친다는 그 말을 몸소 체험해 볼까 해요. 스윙에도 네 가지가 있는데요. 거리에 따라서 30m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스윙 예. 이렇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0m 같은 경우에는 허리까지 2분의 1 스윙. 네. 그 다음에 이제 50m는 4분의 3 스윙, 어깨까지 올려서 스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풀 스윙은 이제 70m, 80m 롱홀을 할 경우에는 이제 어깨하고 머리 중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풀 스윙을 하는 거죠. 이제 풀 스윙을. 풀스윙. 예, 네, 네. 풀 스윙은 70, 80m. 예, 예. 그래서 예. 롱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 화천에 올 때마다 틈틈이 배워둔 실력으로 파크 골프의 매력을 느껴볼 차례. 나이스 샷. 예, 잘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크골프가 페어웨이가 올리올리 하기 때문에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실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보장 환경에 따라서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운칠기삼. 네네, 운이 맞아요. 많이 따라야 됩니다. 네. 예, 이제 잘 치시던 분들도 입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우측으로 치셔야 되겠죠. 아, 나이스. 잘 치셨습니다. 원래 좀 초보자들이 신중하게 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내리막이니까 약간 이쪽을 보시고 치십니다. 이쪽을. 나이스. 잘 하셨습니다. 아, 그럼 보기. 예, 보기입니다. 보기. 저도 보기입니다. 저희와 결혼할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파크골프에 푹 빠져있다는 부부의 등장. 어우, 보기만 해도 실력자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야, 작년, 재작년 연속에서 부부 파크골프 우승자들이십니다. 잘 쳐서 우승을 한 것보다 우리가 아침 운동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다 아침 보니까. 운동을 네. 자주 운동을. 하시지? 예. 오. 어떠세요? 운동. 함께 치실 거 아니에요, 사모님하고? 네. 어? 부부대이니까 당연히 같이 쳐야죠. 아니, 연습할 때도? 연습할 때도 매일 같이 나와요. 매일 같이? 네. 아침 일찍 나오시죠? 새벽에요. 새벽에. 상금 꽤 많이 타셨죠? 1회 때는 하와이 티켓 받았고요. 오, 하와이 티켓. 2회 때는 이제 상금이 1,000,000원이라 1,000,000원 받았습니다. 그 1,000,000원 가지고 뭐 하셨어요? 애들 뭐 학비 됐나? 아니면 무슨. 아니, 뭐... 저 1회 때 그 하와이 티켓을 땄는데 그걸 우리 딸 보고 가려니까. 예. 아, 그 여비가 더 든다고 해가지고 안 간다 그래서 그러면 2회 때 1,000,000원 우승을 해서 타가지고 주겠다 그래가지고 다 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잘하셨네. 우리 저 따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아버님 어머님이 딱 해서 말이에요. 골프 우승 상금으로 받으셨으니. 제가 오늘 왜 모셨냐면은 우리 강사님하고 제가 좀 한 도를 돌았어요. 아. 한번 저하고 한번 오늘 경기 다 끝나셨죠 오늘은? 네네 어. 끝났습니다. 한번 같이 진행해. 경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꼭 경기라기보다는 함께 한번 쳐보자 이 말씀이시죠. 네. 아샤! 역시 우승 후보답게 힘들이지 않고 쭉쭉 잘 나가네. 나간다. 와. 오, 잘 갔네요. 아, 다 갔다 이건. 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여유로우면서도 실력은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나이스! 야, 버디입니다, 버디. 나이스! 야, 버디입니다, 버디. 우와, 나이스. 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세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와! 잘하셨습니다. 2등! 2등! 다음 홀! 경쾌한 타격음을 내며 골컵을 향해 굴러갑니다. 오! 나이스! 올라가! 오, 나이스! 2년 연속 우승한 부부답게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오! 나이스! 이 샷 소리가 말이죠. 예. 샥 하면서. 예. 어, 다 갔어, 그래도. 오! 다 갔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그전에는 이제 골프를 주로 많이 쳤는데. 아, 골프를 치셨구나. 예. 이게 이제 팟골프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공원에서 치는 거다 보니까. 예. 비용도 덜 들고. 비용도 들고. 예. 접하기도 좋고. 예. 제가 또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60이 접어들면서. 예. 골프는 줄이고. 골프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파크는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경기잖아요. 예. 그 골프랑 또 비슷하고 가가지고 이 운동이 아예 나쁜 거 아니고 좋더라고요. 여기는 옛날에 공원을 파크장으로 꾸몄기 때문에 예. 일단은 경관도 좋고요. 예. 이 거리도 다른 데보다 길어서 이렇게 뭐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예. 마음껏 칠 수 있는 구장이라 그럴까요? 아,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거죠. 넓고 네. 길고. 야, 요거, 야야야야, 요거 좋다! 와! 아. 와! 나이스! 오! 와! 그렇지! 나이스 와. 이글! 나이스 이글! 와! 자, 여기. 우후! 예. 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부부가 다 이글입니다, 지금. 두 이글? 네. 나이스! 아, 잘 치셨습니다. 자, 일단 이글 부부한테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아유, 네. 무슨 큰 상품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네. 이글 하면 무슨 상품을 줘야 되나? 원래 점심 내기 많이 합니다. 아, 점심 내기. 네. 우리 부부한테는 이게 팟골프장이 생기고 나서 제가 좀 술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예. 네, 알코올을 많이 좋아하는데 술을 많이 이 저녁마다 많이 먹게 되는데 이제 이게 팟골프의 재미를 들리다 보니까 네. 술 먹는 대신에 이제 술 친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 대신 밤에 그렇지. 이제 저녁에 여기 와서 저녁 먹고 아, 예, 여기 또 야간 라운딩 야간 라운딩 불을 켜거든요. 그래서 9시까지 운동하고 집에 와서 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정적이 되고 됐죠.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올해 아직 경기는 안 끝났습니다. 한 번 더 3년임으로 대우승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흘러가는 북한강과 나란히 힘차게 페달을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천은 북한강을 따라 자전거 타고 달리는 라이딩 코스가 유명해요. 물빛에 비친 하늘과 산과 시원하게 불어오는 강바람은 일상에 지친 라이더들의 어깨를 말없이 끌어안아줍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달리는 건강한 고장 화천의 산증인들. 잠깐만. 여기 앞으로 보는 거. 앞으로 저 앞으로 너 여기 오세요. 아이고. 아니 날씨도 더운데 지금 어디가 또. 예. 안녕하세요. 아, 예. 한 분이 이쪽으로 오셔. 네, 네. 개성리 사는 엄선영이고요. 엄선영 씨. 예. 타신 지 얼마 되셨어? 한지는 한 이제 12~13년? 네. 12~13년? 네. 와, 고참이시구나. 우리 저 또 어르신은 또 얼마나? 예. 저는 화천읍에 사는 예. 전인석입니다. 전인순 선생님, 네. 연세가 좀 더럽해요. 예, 네, 84세. 84? 와, 건강하시네요. 84세 딱 라이더로 야, 이 사이클 타신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평화이댐 타고 넘어댄 거. 평화이댐까지? 그러니까 다리 좀 만져봐도 되게 허벅지 좀? 안 그러세요. 다리면 좀 뭐 똑같아요. 아니야. 와.
돌덩이. 오전에 시간 나면은 오전에 예. 이제 한 시간 반 예. 하고 한 시간 반 시간이 오전에 없으면은 네. 오후에 아주 빼놓지 않고 하루 매일 뛰니까. 원래 마라톤 선수셨어요? 마라톤 선수? 예. 와. 그러셔가지고 아, 그래요? 운동에 소질이 있으신 분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서 실력이? 73세예요. 네? 73. 아, 70 됐는데 아주 그 다리 딱 보니까 그냥 건강이 딱 체질이네. 어? 몇 년, 10몇 년 넘게 타셨어? 한 15년 탔습니다. 오래되셨네요. 오, 주로 타시면 어느 길을 타거세요? 난 저희들이 주로 타는 게 화천 산속길 백리라고 예. 여기 동굴의 마을이라고 아주 연꼭단지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동굴에. 네, 거기서부터 예. 화천댐까지 예. 자전거 도로가 백리길이 돼 있어요. 여기 화천에 유명한 그 자전거 릴레이가 있어 DMZ 릴레이라고 네. 매년 올해 아, 하는데 한 DMZ 릴레이. 5천 명이 참가하거든요. 와! 전국에서 아마 최대일 거예요. 예, 그게 주차가 어디예요? 그럼 화천군에서 최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야, 이 화천군 대단하네요. 근데 올해도 아주 성황리에 끝나고 사고도 없이 잘 예. 마무리가 됐죠. 다행이네요. 예. 전국 최고예요. 이게 타시면서 이게 매력이 있어요? 자전거? 좋은 점이요. 좋은 점이 뭐야? 너무 많죠. 뭐가? 원래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예예예 예, 예. 병원도 많이 다녔는데 예. 안 났어요. 그런데 그래. 자전거 타면서 야 허리도 안 아파지고 치유돼 완전히 치유되셨네. 네네네. 매일 뭐 직장이든 뭐든 하다가 주말에 되면은 동호회 회원들끼리 만나서 네.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일주일간 대화도 나누고 이런 점도 좋고. 네. 그런 재미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쫄쫄하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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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그 사는 맛 나시겠네요. 하여튼 세 분 다 감사하고 고맙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100세 천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목적지 향해 달려가세요. 물과 숲이 어우러진 길을 따라 달리며 자연을 만끽하는데요. 화천 산소 백리길의 시작이자 끝지점인 동굴의 마을. 골짜기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곳입니다. 산과 강을 벗삼아 신선이라도 사는 곳인가 했더니 이곳의 주인공은 야생화래요. 야생화.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는 우리 꽃들로 향긋합니다. 걷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요. 야생화 단지와 연꽃 단지를 이어주는 산책로. 여기도 좀 내가 새로운 길이야. 아, 그러세요? 이게 무슨 길이야, 이게? 아, 이게 우리 화천에는 오투 산소 백리길이라고 있는데 오투 산소 백리길. 네. 42.195km를 마라톤러들이 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천에 와서는 달리지 말고 이렇게 걸으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아, 그 산소백리길. 네. 오투 산소백리길. 네. 야,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다 뭐 그렇다고 뭐 차로 갈 수도 있는 곳도 아니야. 뭐 좀 걸어야 되겠구나. 네. 가면서 뭐 볼 곳이 꽤 많을 것 같아. 물론 아, 이거 뭐 경관이 너무 예뻐서. 북한강 물줄기예요. 아, 북한강 물줄기. 네. 아, 그 북한강 물결 따라 우리가 쭉 쫓아가는 거구나. 네. 그렇죠. 경관이 아주 좋네요. 요즘에는 다 데크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자연 원시림을 걷기가 힘든데 이 길은 예, 유일하게 자연 원시림 흙을 밟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건강이 좋습니까? 네. 요즘엔 이게 걷는 게 트렌드인데 어디쯤 가면 또 다른 거 뭘 볼 수 있어? 여기에서 약 3km 정도를 걸어가시면 예. 향기가 솔솔 나는 연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와, 연꽃. 이렇게 가면 백리길이나 이거죠? 네. 갈 길이 천리로구나 붙들고 우는 내 사랑아 나를 잡아줘. 힘들게 걸어온 노력의 보상이라도 받듯 드넓게 펼쳐진 연꽃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이맘때 다양한 연꽃이 피고 지면서 장관을 이루는데요. 꽃봉오리에서 시작해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화려함을 더하는 연꽃. 초록빛 연잎들을 보기만 해도 싱그러움이 느껴집니다.
이 연꽃 단지가 대단한 대단이군요. 보니까 저 멀리까지. 네. 그죠? 야, 저긴 또 왜가리가 한 마리 또 무슨 또 물고기 잡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네. 꽃이 왜 새벽에 와야 되냐면은 네. 10시까지는 이렇게 피었다가 10시가 지면은 이렇게 오므라서 오므라들어. 낮에는 예, 핀 거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태양을 싫어하는구나. 네. 네? 그래서 수줍어서 그래. 아. 선생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수줍어서. 아, 춘천댐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춘천호로 변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퇴적물이 고여 가지고 여기가 동화작용으로 굉장히 악취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화작용을 하려고 이 연을 심은 거야. 2005년도부터 심어서 약 20년 정도 이야, 됐는데요. 그래요? 그럼 그저 뭐야? 이게 지금 정화작용 지금 하고 있나? 그럼요. 그렇죠? 저기 앞에 가시면 지금은 여기에 우리가 발코니에서 요것만 보고 계시지만 저 앞쪽에 굉장히 정화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제 수생식물이 많다 보니까 저기 아까 왜가리라든가 흰밤오리라든가 조류들이 굉장히 여기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랑 뭐 미꾸라지 뭐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살려고 이제 굉장히 많이 오기도 하고요. 악산 끝자락에서 향긋한 자연의 향이 풍겨옵니다. 각종 산채와 특용작물을 자연 그대로의 숲속에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하며 사는 조순정 사장님. 그야말로 산 전체가 산나물 밭이에요. 몸에 좋고 맛 좋은 약초들이 가득. 식물도 궁합이 있어서 서로 궁합이 맞는 식물들이 어울려 자라도록 심고 기르고 있어요. 이 돌배를 심은 이유가 이 저기 곰치하고 병풍치 건을 주려고 심은 거예요. 아, 건을 주기 위해서? 네. 원래 여기 해가 빛이 너무 강해서 얘네가 크기가 힘들어서.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병풍치하고 병풍치. 곰치 노리대. 노리개. 이게 세 종류가 여기에 지금 예. 식재되어 있네. 네, 네. 아, 이게 곰치? 네, 얘가 원래 곰치가 이렇게 커서 먹는 거예요. 아, 커도 이거 이게 쌈싸 먹기도 하고 그래요? 네. 쌈싸 먹어? 떡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곰치떡. 네. 하나도 안 새죠. 괜찮네. 얘가 병풍치. 아, 여기 병풍치? 네. 아, 여기 큰 잎사귀? 네. 야, 이건 완전히 우산인데? 네. 얘가 내가 요 씨를 받아서 10년 만에 이 종자 이렇게 딱 싹 틔우기까지 10년 걸렸는데. 이게 10년이나 걸렸어요? 네, 싹 틔우는 데까지. 틔우는 데까지? 네. 그럼 지금 이거 몇 년 걸린 거야? 이만큼 클려면 5년 이상 커야 5년 이상 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한 15년쯤은 된 거예요. 이 지역이 네. 다 네. 15년. 미나리도 좀. 아, 향이 참 진하다. 그렇죠. 아주 진해. 야, 향이 진해. 요리대. 요걸 씻어서 어떻게 김치에 먹고 아니면 쌈싸 먹는 거야? 아니면 반찬에 먹나? 나물이 먹나? 장떡 해 먹고요. 이건 장떡. 네. 밥도 비벼 먹고. 옛날에 이제 모내기 전에 모내기를 할 때 손발 물에 담그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손발이 차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먼산에 가서 얘하고 네. 저 병풍치하고 따다가 일꾼들을 먹이면 이렇게 막 엎드려서 이래도 식물이 안 올랐대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병풍치.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직접 재배한 산나물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식재료 가지고 우리가 영양을 보충하고 치료했던 거 아니에요? 자연농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조순정 사장님.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왜 온 거죠? 여기요. 이거 삶 때문에 왔어요. 심 봤다? 네. 와, 심 봤다! 산양삼이야? 네. 와. 이거 18년 된 거예요. 18년? 네. 이야, 이렇게 오래된 삶. 남아있네, 이 산에는. 아마 여기는 땅이 좋아서 손으로도 이렇게 다 캘 수 있어요. 이게
이야, 신봤다. 오래된. 신봤다! 와. 이게 내두도 많지만, 내두. 그 뿌리가 없는 게 한 자리 오래 있은 거예요. 아, 뿌리가 없는 것이? 네. 뿌리가 있는 거는 얘를 옮겨 심으면 얘가 살으려고 뿌리를 많이 만들어요. 건강한 자연의 기운을 가득 안고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저희 잔치를 또 풍성하게 해주셨어. 어, 이런 거 보면 무슨 밥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무슨 나물 밥상입니까? 뭡니까? 무슨 이름이 있을 텐데? 이게 저기 산골. 저 살림이 많은데 산골 밥상이에요. 아, 산골 밥상. 네네. 아, 놀이대. 예, 학명은 누룩치라고도 하는데요. 옛날에 사약에 들어갔대요. 어? 아니, 얘가 그러니까 흡수력이 되게 뛰어나대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 함께 먹으면? 네네. 똑같은데 장떡이야, 아, 뭐야? 네, 그거는 이제 이 놀이대에 넣고 예. 삼죽하고 두 가지 버섯하고 넣어서 장떡 한 거에 고추장으로. 이건 뭐 이렇게 묻히셨어요?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래를 좀 하는데 다래로 소스 만들어서 어 저기 샐러드 한 거예요. 내나 이런 산채로. 아, 곰추로 만든 부각. 네. 그러니까 이거로 만든 부각. 네. 아주 간이 맞는다. 곰치로 한 밥이에요. 근데 얘를 삶아서 말려가지고 예. 한 밥이에요. 여기 이름이 뭐라고? 병풍치. 아, 병풍치? 네. 그럼 이렇게 비 오면 이렇게 우산 쓰고 먹어도 되겠고. 네. 야, 햇빛 가리개로. 대용으로. 양산 대용으로. 우와! 뭐예요? 이거는 병풍치 떡. 와, 이것도 아주. 아주 귀한 거예요, 이런 떡은. 그죠? 우리의 자연을 그대로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조순정 대표. 자연을 보존하고 가치를 지키는 대단한 뚝심이 느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 농법을 알리기 위해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무슨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우리 사장님? 뭐 해보고 싶어? 이런 강원도 산림에 예. 우리 거 고전적으로 먹고 이게 외국 자원 못지않은 좋은 자원들이 많은 거 아. 지속 가능하게 어.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빛으로 연그러가는 새빨간 토마토처럼 건강함으로 물들어 가는 것. 화천은 자연 그대로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화천은 삶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고 싶고 또 활력을 안겨주는 것.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는 곳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고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